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내내 횡령의 주범이라고 지목한 김원웅 전 SK 해운 고문이 이틀 전 대만에서 붙잡혔습니다. 뭐 무속인이라는 말만 돌 뿐 정말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던 김 전 고문의 체포 당시 화면이 대만 언론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. 조덕현 기자입니다. 흰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에 둘러싸여 천천히 걸어나옵니다. 수갑은 차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걷기만 합니다. 바로 SK 최태원 회장 횡령 배임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입니다. 돈을 어디 숨겼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입니다. 인터폴의 수사 의뢰를 받은 대만 경찰은 수사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1일 대만 북쪽 항구 도시인 지룽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. 대만 현지 언론은 김 씨의 체포 사실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. 한국 知名 투자 공사의 지신장 김元홍, 不过 却被 지控 专门 骗钱 탈공 공사 자산, 遭到 국제 신진 조직 发布 最高 등급의 红色 통치令. 또 김 씨가 빼돌린 돈이 우리 돈 1,360억 원에 이른다며 지난 2년 동안 대만의 국제범죄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해 1월 대만에 넘어온 김 씨는 현지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수억 원대의 승용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만 경찰은 김 씨를 조만간 우리나라로 추방할 계획입니다. 김 씨는 한때 SK 총수 형제의 투자를 주도하며 큰 돈을 벌도록 해준 인생의 멘토였습니다. 주가 지수를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정확히 맞추고 베넥스 펀드 김준홍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날까지 맞춰 역술인이 아니냐는 소문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도 한 번도 언론에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외국에서 체포된 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TV조선 조덕현입니다.